위에 마인드 PC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빨리 추천과 절차 좀 부탁드립니다. 녹화 안 한다면. 아, 해야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게 방송의 표본인데, 우리 BJ분들도, 우리 지금 BJ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녹화는 꼭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알 거라 믿을게요. 구레나룻 없어지게 하네, 자꾸. 너가 지칠 때마다 형이 구레나룻가 한 개씩 빠지거든, 나롱아. 지지 말자. 보고 싶으니 감사합니다. 굉장히 맛있는 부분이야. 근데 오늘따라 왜 이리 살이 없지? 껍데기만 존나 많은 것 같다. 내가 근데 턱이 빠져가지고 먹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좀 이상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구레나루요. 미용실에 놔두고 왔어요. 맛있군요. 이제 여기서 오토튠을 끼고 먹으면은, 오토튠을 한번 껴보고 먹을까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오토튠을 껴보고 먹어볼게요. 자, 이게 오토튠인데, 오토튠도 한번 껴보고 먹어볼게요. 굉장히 맛있네요. 굉장히 맛있네요. 오토튠이라는 거 말이야. 우리 딱, 막, 땅느님 별풍선 한 개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맛있는 부분입니다, 님들. 예? 오지 마시고요, 님들. 일단 추천과 절차 좀 부탁드립니다. 노래? 안 되네. 구렛나루요? 없고요. 오토튠을 끄고. 맛있네. 노래? 조금만 해줄게, 조금만. 알지? 먹방 해야 되니까. 이 씨발로만. 잠깐만요. 줄 닥치라고 하나만 줄게요. 이거 먹어라. 자, 그러면은, 한 개만, 딱한 번만 물을게요, 그러면. 존나 조금 물을 걸 거야. 나 먹방 해야 돼. 아, 줘도 돼. 상관없어. 안 나오지? 아, 기다려봐, 다시. 먹방 해야 되는데 귀찮게 하시네. 설정이 잘 됐나? 먹방 해야 되는데. 애써 너에게 건넸던 말 goodbye. 이젠 혼자 남게 된이 밤 Without you 난 아직도 I'm officially missing you 널 기다리던 밤처럼 길고 어둡던 우리 사이 공백 이게 끝이 아니길 바래 wanna go back 너가 원하던 걸다 고친 지금이야 넌 어디로 갔는지 난 오늘 못하겠다. 예, 자다 일어나서 안 돼요. 자다 일어나서 안 돼요. 예, 자다 일어나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미안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작게랑 오토 좀 빼주세요. 싫어요. 야, 먹기도 하는데. 그냥 먹자, 얘들아. 그냥 미안해. 숨이 안 쉬어져. 예, 숨이 안 쉬어져요. 예. 아, 내가 턱이 빠져가지고 먹는 게좀 힘들어. 아, 아파. 치킨이 순살이어서 망구전형. 예, 여드름이나 뾰루지 안 나요. 근데 저희 집엔 탈모가 있어요. 맛있네요. 싸다고? 비싼데요? 만원 남았는데? 맛있네.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절차실이랑 팬클럽님의 라오랑 땡땡이 부탁드립니다. 12시에 하니까 추천 두 번째. 아우, 고맙습니다. 역시 치킨 먹을 것 같다. 그쵸? 제가 치킨 안 먹으면 뭐 빚을 나고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님들? 굉장히 맛있는 부분이야. 집이요? 48평이요. 예. 맛있네. 맛있냐, 그러나? 맛있지?
저녁에 치킨 클라스야, 아롱아. 추천했다. 당연히 고맙다. 투블럭이요? 투블럭 안 했어요. 그냥 구레나루가 잠깐 미용실에 두고 온 거예요. 머리 되게 이상한. 그쵸? 말했잖아. 머리 이상하다고. 지민 뉴트론 됐다고. 머리 자르고 이상해졌어요. 사람은 머리빨이에요, 근데. 솔직히 못생겼다. 나 꺼져, 그러면은. 뭐 그런 걸 말하고 지랄이야. 빌라에 살죠, 빌라요? 아니요, 저 아파트 살아요. 나가, 이 새끼야. 어, 띵껑님, 안녕. 키크 다 쉬셨네. 머리 커보이, 그니까 지민이 투는 됐다니까? 응. 숨을 반영도 안 나요. 응. 이거 실제로는 진짜 머리가 괜찮아. 응? 우리 여러분들이 12시 됐는데 추천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게 진짜 머리가 실제로는 괜찮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님들한테? 냉동판 어디 갔냐? 아, 근데 이거 진짜 실제로 머리가 괜찮거든요. 일단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혼자 안 살아요. 무슨 날씨냐고? 그건 저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일산 사는데 진짜 토네이도 왔냐고? 멀쩡한데요? 예. 지금 뭐 아파트도 조용히 가만히 있고, 남부도 굉장히 잘 빳빳이 서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오늘 우박은 좀 심하게 내렸어. 그리고 뭐랄까, 좀 풀도 가지런히 가만히 있어요. 예. 절대로 토네이도 같은 거 일어나지 않으세요. 잘 봐요. 실제로 머리가 괜찮은데 방송에서는 머리가 개커 보이고 존나 개빡게 나와. 잘 봐. 보여드릴게요. 실제 머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애기 방송에? 예. 아, 보여줄게, 진짜로. 뭐. 이게 실제로 머리가 정말로 진짜 봐주만 하거든. 응. 셀카 찍어서 보여줄게요. 오, 됐다. 오케이. 자, 봐봐요. 진짜 괜찮다니까. 머리가 진짜 이렇게 괜찮은데 정말 괜찮거든. 근데 방송에선 개 병신같이 나와요. 광도가 왜 무섭니? 어? 좋은 거예요. 그럼 남캠이지, 여캠이겠니? 그렇죠. 예, 남캠이죠, 저는. 12시 넘었는데 우리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우리 오른쪽 상단에 따봉 버튼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체크할 피모야 기뻐할 모양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크되게 눌러주세요. 개새끼야. 팬닉 라오랑 땡땡 좀 해주시고 저희 방송은 그리고 저희는 남캠입니다. 먹방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요. 11층 아니 11층 살아요. 11층. 아, 전세 아니에요. 저희 집이에요. 아 그만 처먹어. 너 이거 먹으면 뒤져, 병신아. 뒤질래? 빨리 뒤질래? 알잖아. 응? 여기서 컷 하자. 의자 11만원. 타이탄 의자. 저 17살이요. 은별아, 나 니가 자, 나 자지 말라면 안될 거지. 자지 마세요. 혼자 사냐고요? 아니, 혼자 살았다가 다시 집으로 왔어요. 예, 혼자 살면 안 돼요. 네, 어린 나이 때 혼자 살면은 후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 살지 마세요, 님들. 옛날에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하셨지 않아요? 네, 했었어요. 지금 사가짜, 아니, 사가짜, 아니, 금난이 너 개새끼, 새끼. 사가짜에서, 네, 지금은 사가짜나요? 이랬잖아. 지금은 헤어졌죠. 이렇게 알려있는데. 혼자 살고 싶다며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우리 별풍의 무이디님, 우리 10개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초콜릿 5개 감사드리고요. 몰컴해야 되는데? 아, 진짜? 괜찮아, 샤니야. 애기야, 치킨 말고 시금치에 나물에 청국장에 김치를 먹으면서 그라사에 삭시시고요. 입술 조명 때문에 빨간 거요. 이형 은근 재밌어. 고맙다. 볼 때마다 내내 스님 드시네요. 아, 그건 님이 보신 건 녹방이고요. 부모님 잘 사시나 봐요. 저희 부모님 두분다 그거예요. 건설업 대표요. 다른 회사에서 대표 두분 다. 저 행신동 사는데 동구 서구 말고. 맛있네. 오징어 땅콩이 오랜만입니다. 아, 혼자 안 산다니까? 페북에서 본것 같은데 아닌가? 맞아요. 저 페북 휘젤라오 맞아요. 우리 지금 400분 넘는 시청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추천과 질투 좀 부탁드립니다. 귀에 많이 시끄럽죠? 예, 입좀 다물게 해드릴게요. 입좀 다물어버려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먹어, 새끼야. 띵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띵껑님, 700개 언제 가실 거예요? 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어? 띵껑님이 700개 가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가실 거예요? 전에 왜 혼자 삼? 왜 혼자 사냐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입을 다물게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끄럽잖아. 그렇게 성공하셨는데 님은 뭔가요? 저요? 호구요, 호구. 씨발 새끼야. 너가 뭐 내가 성공 못했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없잖아. 또치 없잖니. 님은 뭡니까? 어? 아프리카 폰트 들려 만지고 있고. 개가세요? 가출 아니야. 네, 행신동이면 고양시죠. 근데 고양시 계속 비 그거 토네이도 괜찮냐 물어보시는데 멀쩡해요. 나무도 빳빳이 서 있고.
그래, 아직 학생이야. 성공할 수 있어. 근데 나한테 뭘 하지 마. 저 같은 일산 살아요. 어쩌라고요? 님이 먼저 나 비꼬 왔어요. 내 외동이에요. 너랑 같은 거예요. 너 새끼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예. 비행 청소는 아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니요, 뭔 소리예요?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님들, 우리 400분 넘는 시청자분과 함께 했는데, 많으면 남기면 되죠. 아니에요. 남기냐. 이제 먹방 하고 남기지 말려고요. 예. 그때 동안 제가 남겼던 음식들이 굉장히 베란다에 버려져 있는데, 굉장히 불쌍하더라고요. 예. 이제 던지지 않고, 이제 제 뱃속으로 다 꼬리내려고요. 오빠 완전 잘생겼어요. 띵공님, 700개 언제 줄 거예요? 씨뽕? 예. 말 개만데. 기다려봐. 나 에어컨 좀 켤게요, 님들. 에어컨. 너무 더워서 그래. 오늘도 좀 많이 덥네, 이게. 에이가 없네요. 너무 더운데? 턱도 아프고. 기다려봐, 얘들아. 나가지 마요, 님들. 나가면은 아롱이 만들어 버릴 거예요. 애무해 버릴 거예요. 나가지 마요. 미안. 왜 열렸다 닫혔다 말았다 하지? 오케이, 됐다. 그런 날이 있어요. 여긴 있는데, 예, 반대쪽이 없는 것뿐이야. 알겠니? 51 사람이냐?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나도 가능한 거고. 알겠니?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즐겨찾기랑. 우리 12시 넘었는데, 오야, 시원해. 우리 12시 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매일 밤 생방송, 이래드리고요. 치킨이요. 이거 좀 많아요. 원래 스노윙 치킨이라는 게. 예. 그리고 자, 좀 턱이 아파서 좀 먹는 게 느려. 턱이 굉장히 좋아. 야, 근데 나 님들한테 물어보고 있어. 야, 근데 습관성 탈골 군대 안 가죠, 님들. 확실하죠, 이거. 확실하죠, 습관성 탈골. 담배 안 펴요. 어? 확실하죠, 님들. 어? 습관성 탈골 군대 안 가죠. 안 가죠. 응? 간다고? 좋댔네. 안 간다잖아, 씨발아마. 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간다고? 요새 간다고? 아, 큰일 났네. 나 이거 턱 빠지는 거 계속 유지하려 했거든. 어? 턱 빠지는 거 계속 유지하려 했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습관성 탈골이면 안 간다 했단 말이야.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유지하려 했거든? 아, 진짜요? 아, 좋댔네. 아, 너좀입좀 다물어. 나 군대 가야 되니까. 아, 좋댔네. 아, 나 군대 가기 너무 싫은데, 진짜. 어깨 탈골은 안 감. 아, 진짜? 아, 내 친구 안 갔겠다. 부럽다, 개새끼. 나도 안 보내주지, 씨발. 야, 왜 턱은 왜안 돼? 만약에, 야, 훈련을 하다가, 야, 턱 맞으면, 이 씨발놈아. 이런 새끼한테 턱 맞으면 어떡해요? 이런 새끼한테 턱 맞으면 어떡해요?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형이 안 가는 비법 하나 말해줄까? 네, 말해주세요. 말해줘봐. 야, 천천히 먹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천천히 먹으면 빨리 좀 드세요. 천천히 먹으면, 아니, 좀 빨리 먹으면, 좀, 뭐라 해야 되지? 까먹었어요. 그냥 말하지 마시고요. 군대 가기 싫으면 몸에 문신하고 물통 원샷 하면 된다고 왜 이렇게 내 말을 씹어대냐? 아, 진짜요? 나 몸이 내 몸을 도화지로 만들어 버리겠어. 뒤졌어. 아, 정말 군대 가기 싫다, 근데. 나 사서 고생하기 싫거든. 승민이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지 벗고, 아, 진짜요? 미친 새끼 아니야. 문신한다, 간다고? 가겠죠. 가겠지. 일로 와, 이 새끼야. 잡았다. 이 양아치 새끼. 얘가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야, 여기 봐봐. 캠 봐봐. 보라고. 보라고. 보지 마, 그럼. 여기 가만히 있어. 어근니 빠져도 안 간다고요? MC몽 그러다가 잡혀갔잖아요. 저는 우리 시몽이 형처럼 되기 싫어서.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모의고사요. 모의고사 내일 보죠. 님들도 보시지 않아요? 우리 팬클럽님의 라우랑 땡땡이랑 우리 12시 넘었는데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추천을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웃긴, 예.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추천과 즐겨찾기, 팬클럽님의 라우랑 땡땡 좀 많이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님들. 추천을 더럽게 안 눌러주시는데, 추천을 눌러준 사람은, 인성이 고운 사람이고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굉장히 호구예요.
여친 있죠. 예,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반이에요. 좋대지. 나도 신기한 것 같아. 이제 자야겠다. 자야겠다고요? 내가 자지 말라면 안잘 거죠, 민트님. 자지 마세요. 남자라면 꼭 가야 하는 곳, 장례식장, 군대, 이 씨발놈아. 족가라, 이 개족 같은 새끼야. 너나 가라. 장례식장은 이미 갔다 왔어요. 뭐야, 치킨 좀 줄은 것 같지 않냐, 얘들아? 아니면 말고. 오, 야, 이거 소스 좋댄다. 보이냐? 소스가 굉장히 많이 묻혀져 있어. 엄맙네요. 저 공항인데. 판단이 감사합니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중개방 관리? 중개방 더럽니? 얼려져 있더라, 메롱. 꿈에 본방 오시던가? 근데 본방에 자리가 없다, 지금. 열 자리 있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즐겨찾기랑 매입반 생방송 열심입니다. 우리 오른쪽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 위에 이거 따봉 버튼 이거 눌러주시면 추천되고요.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책갈피 모양, 깃발 모양 체크되어 있게 눌러주시면 예, 되니까 좀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팬클럽 있네요. 라오랑 땡땡. 여기 보고 있는 상태에서 메뉴 누르시고 닉네임 명하고 라오랑 땡땡 맞추시면 굉장히 저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섹스. 알겠습니까, 님들? 뽀밍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생방 늦게? 뭔 소리야? 아니, 띵광님아, 저는 지금 열풍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700개 쏴준다면서 진짜 더럽게 안 사주네. 나빴어. 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토튠으로 먹어볼게요. 오토튠으로 한번 오토튠으로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추천주자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맛있네. 굉장히 맛있네요. 굉장히 맛있네요. 예, 추천 좀 절차, 추천과 절차 좀 부탁드릴게요. 매일 밤 생방송 열시고. 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왼손잡이냐고? 아니요, 저 양손잡이요. 좋대지. 양손이 다 가능한 집입니다. 이런 거 되냐, 니네? 이런 거 돼요? 이런 거 되냐고. 나만 될걸? 이런 거 돼요? 안 될걸요? 나만 될걸요, 이런 거? 안 되면 가만히 있으세요, 님들. 응? 방금 쓴거 왼손이? 오른손인데? 아, 돼? 되면 말고. 미안해. 대면 말고. 나 잘게, 내일 봐. 안 돼, 휘진아. 질방하기 싫어. 너 없으면 질방을 못 해. 휘진이가 꼭 필요한 부분이야. 휘진아, 가지 마. 너 없으면 못 살아. 미안. 안 아프냐고? 왜안 아픈데요? 안 아픈데. 나는, 학교에서 가끔씩 보면은, 좀 조용한 애들이, 좀 엄지손가락 이렇게 꺾어서 막 여기까지 닿는 애가 존나 신기하던데? 진짜로. 숨겨진 새끼들이 있어서 님들도 돼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까지 닿거나 아니면은 막이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까지 닿아. 장난 아니야. 존나 신기해. 말 진짜 웃기게 한다. 감사합니다. 예, 추천과 질차 좀 부탁드릴게요. 매일 밤 생방송 열시고요. 예, 팬클론이네 라오랑 땡땡 부탁드립니다. 된다고? 와, 저렇게 개또라이 년이네 저거. 말머리인가요? 말머리가 뭐야? 당연히 잘 자. 아니, 자지만, 당연히. 넌 자면 안 돼. 아, 존자 예승님도. 예승이, 정말로 자면 안 돼요. 지켜버릴 거예요. 안 돼요. 머리가 왜 그러냐고? 몰라, 미용사한테 가서 따져요. 왜 나한테 가서 따져, 이걸. 어이가 없어. 대박. 말투요? 예, 말투 원래 그런데요? 갑자기 자러 간다는 사람이 많아졌어. 님들, 지금 자는 거는 모의고사한테, 모의고사 지금 빵점 맞으러 간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탁 치고 보세요. 알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정현이가. 몇 등이냐고? 1등이지, 씨뻐. 미안. 왜 그렇게 잘랐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바가지 머리로, 구레나루 있는 바가지 머리로 잘라주세요. 괜찮죠? 네, 괜찮은데요. 고맙습니다. 미용실 사람들이 반응이 이랬어. 어떡해, 어머! 이랬습니다. 예. 저 키요? 키 171이요. 왜 그렇게 생겼어요? 야, 넌왜 그렇게 채팅쳐요? 싸가지 없네. 양아치 새끼. 순응 치즈 굿. 이거 순응 치즈인데. 친하게 지내요? 순응 치즈님. 좋아요 어떻게 탁 치시고요. 예, 자, 여러분들 추천과 질차 좀 부탁드릴게요. 매일 밤 생방송 열시고요.
이 새끼 너무 재밌다. 그래, 추천지찬 눌러. 씨빨라마. 앞머리 까봐요. 안 돼요. 한민간 돼요. 또 치킨이냐? 예. 치킨이요? 이거 좋아해요. 이거. 이걸 제일 많이 먹거든. 우리 300분 넘게 계시는데, 우리 300분 넘는 시청자 있습니다. 추천과 절차시나 팬클럽님의 라온 땡땡 부탁드려요. 저는 먹방 BJ가 남캠 BJ거든요. 용돈 안 받아요. 내말 읽어주면 잘생겨짐. 님말 읽었어요. 못생겨주면 죽여버릴 거예요. 안 깨졌어요. 나살안 찌냐고? 나살 많이 쪘어요, 요번에. 요번에 먹방 많이 해가지고 살 굉장히 많이 쪘어. 승리가 초콜릿 27개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놓고 학교폭력 한적 있음? 없어요. 뭐 남캠이야, 멸치념. 아, 재현아! 채팅방 관리 좀 해라! 재현아! 저거 확막 고매니저, 고정 매니저를 확 저거 잘라버리는 수도 없고, 어? 따로 먹방하고 운동하는 거임? 가슴이 없다고요? 네, 저 남자예요. 네, 여자 아닙니다. 여캠이라고 착각하시고 오신 분들 미안하지만 나가주세요. 어이, 씨발. 저는 남캠이에요. 라면 잡사보심? 네, 라면 잡사봤죠. 재현이한테 왜 그래? 채팅방 관리 안 하잖아. 나 지금 혼자야. PC 손? 혼자라 힘들어. 좀, 너 놀고 있던데? 뭔 혼자라 힘든 거야, 그게. 놀고 있더만.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과 즐겨 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300분을 넘게 하는 시청자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팬님분들 중에, 왜 그래, 재현이한테. 예, 제 말에 언급하지 마시고요. 예, 죽여버릴 거예요. 편히 조용하시고요. 야, 지금 뭐 필요 없냐? 뭘 내가 놀아? 아이씨, 아이씨,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씨, 안 놀았어, 안 놀았어. 안 놀았어. 우리 팬닉분들 중에 나연이 있네, 나연이. 나연이. 나연아, 너만 믿는다. 나연아, 믿을게. 알지? 추천 한 개만 더 부탁드릴게요, 한 개만. 한 개만 더 부탁드릴게요. 마, 버섯 다 펴라, 닥쳐. 계속 보게 된다.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계속 봐주셔서 고마워요. 맛있네. 학교요? 저 내일 학교 8시까지인가? 모의고사 때문에 8시까지라 들었어. 500일에 별풍 안 줘.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맘대로 해. 주지 마, 그냥. 주지 마. 왜 주냐? 주지 마세요, 그냥. 예. 지각 안 해요? 지각이요? 지각하죠. 맨날 지각해요. 방송 때문에 맨날 지각합니다. 띵껑님, 나연님 매니저. 띵껑이? 띵껑님 지금 안 오는데? 오케이, 앉을게. 너내 방송 다시 들어오지 마. 짜증나네요. 예. 개빡치네요. 일단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즐겨찾기랑. 매일 밤 생방송 열시고요. 예. 연한테 그러지 마. 아, 뭐알바 아니야. 난 제가 먼저 했을 거, 난, 내가 그렇게 그냥 좋게 말했는데 제가 먼저 그렇게 나온 것뿐이고. 무슨 내할바 아닙니다. 개요? 개 완전 아까 두개 벌써 줬어. 두개 벌써 줘서 안 돼. 버섯 먹방이라뇨? 버섯 먹방 안 되죠. 알겠어. 빨리 와. 띵공님 빨리 키고 와요. 네, 저 공부 포기했어요. 다 패라 빨리 저 새끼. 씨발놈 저거. 꺼져 개새끼야. 너랑 놈은 안 되는 새끼야. 저 꿈이요? 인신매매요.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님이랑 사업을 하자고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안할 건데? 몇 살이냐고? 있죠. AV 배우요? 아, 좀, 귓속에 좀 들어오네. 할까요?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누구나 길은 있다고? 그럼, 혹시 짝짝짝님은 혹시 껌파리? 죄송합니다. 다 씹혀서 저 자러 갈래요, 질방. 안 돼. 아니,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팬디분들. 아니, 내가 너무 채팅방을 잘 읽어주니까 한번안 읽어주면 애가 너무 짜증난다니까? 어? 아니, 날 이해를 해주세요. 시청자가 많을 때는 내가 채팅방을 못 읽어준다는 걸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존나 어이없네. 이제 확 채팅방 안 읽어줘 보니까. 왕은 닥치시고요. 사진 세지는가 봐요. BJ님 야심한 밤에 시켜 먹고 짱 부럽다. 감사합니다. 욕하지 마. 욕이 나와요. 에, 욕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 콜라요? 콜드컵이 뭐야? 아, 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또.
나 잘게. 방송 잘해. 그래, 자, 가라. 배달 시급 얼마 받냐? 배달이요? 저 배달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미안한데, 배달 안 해봐서 모르겠거든? 배달 드립 안 쳐줄래? 추천 좀 줘, 추천 좀. 즐겨 찾더라. 왜? 말해. 휘진이 잘 자. 하늘이도 잘 자고. 내일 보자. 지금 컴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교촌이 왔냐? 치킨 너무 맛있게 드신 감사합니다. 아, 콜드컵이야. 아, 이거요? 이거 엄마가 산 건데? 엄마가 산 거예요. 얼마인지 몰라. 예, 치킨 맛있어요. 내일이요. 내일 먹방 안 할걸요? 조용히 하러 와. 형은 게임 안 해, 의리야. 게임 안 한다. 야, 맞짱까지. 아, 뭐 이렇게 초딩년들이 많냐. 이래서 안 돼. 초딩 정리합시다, 님들. 엄마랑 사이 좋냐고? 엄마랑 사이가 좋으니까 엄마가 이거 컵까지 사다 주겠죠? 예.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미네마 마마보이. 아, 저 새끼도 관계하자. 뭐 이리 씨발 요즘 봐봐, 매니저 니네가 관리를 안 하니. 내가 다 하잖아, 지금. 그냥 좀 조용히 먹자. 알았어요, 조용히 먹을게요. 예. 관중들이 좀 많아요. 요즘 아들은 담배 못 피냐. 봐봐. 예. 왜, 제가 좀 미간이 넓어요. 그냥 관중들 말 씹자. 예. 내내 치킨 맛있어요. 그촌 치킨 맛있어요. 내내 치킨이요. 그러니까 오래 먹으려면은 그촌 치킨을 먹어야 되고, 좀 뭐랄까. 달달한 거 먹을 때 내내 치킨?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담배 못 피냐고? 안 핀다고, 씨발, 엄마. 치킨값이요? 내 장롱에서 났지? 오케이? 은근 어조비. 미안. 찬이야, 미안하다, 어조비여서. 못 해준 거 있니? 네, 치킨 많이 먹어요. 당연히 자기야. 야, 그냥, 나연아. 그냥 다 강태 넣어줘. 그냥 다 강태 넣어줘. 알겠지? 돈이요? 돈안 버는데요. 맛있구먼. 나는 이 가루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가루. 중계망, 아, 중계망 안 가도 돼요. 중계망 지금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 계세요, 띵광님. 여기 진짜 제일 맛있는 건 여기 있는 가루? 가루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딴건다 족가라고. 여기 있는 가루. 가루가 진짜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가루도 많이 주나요? 가루가 많이 안 줄걸요? 추천 한 개만 더 부탁드릴게요. 중계방이요? 그러니까 본방이 시청자가 꽉 차면은 중계방이 생기는데, 지금 중계방이 생기는데 별로 없거든요. 원래 저래 빨간가요? 뭐가 빨개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니가 제일 맛있음. 먹어주세요. 좀 이게 스무잉이라는 게좀 가루가 많아서 좋긴 하다. 몰이 크지. 나턱 아픈데. 굉장히 맛있네. 아주 맛있어요. 가루가 없어, 가루가. 또꾸미님 안녕하세요. 저요? 다리살보다는 날개살?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가루가 원래 이렇게 많거든요. 예, 근데 오늘따라 없네. 오늘따라 가루가 없어. 피부요? 피부 좋아요? 조명 꺼도. 여드름 없어요. 봐봐요, 없잖아요. 그쵸? 맛있네. 우리 집은 조명을 끄면은 모든 게다 어두워져서 조명 끄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집 원래 조명도 그렇고 다 어둡거든. 그래서 안될것 같아. 조명을 끄면. 저 킥뷰 사용하고 있죠. 아, 그래? 막 가봐요. 싫은데요? 순살이요. 순살. 공부 열심히 해서 최대로 점수 높게 나오죠. 초등학교 때 100점 나온 적 있다. 예, 외종이에요.
야, 나 오늘은 진짜 많이 먹는다. 부모님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해요. 싫어요. 예. 진짜로? 예, 진짜 손살. 턱만 안 빠졌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턱이 빠져가지고, 미안합니다. 녹화 여기까지.